안녕하세요. 양평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보카도의 탁월한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영양 만점인 아보카도로 만든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와 매콤한 맛의 새우살과 파프리카를 곁들인 아보카도 스시 스택을 만들어 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스시 스택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밋간한 밥 위에 차곡차곡 재료를 쌓아 올린 초밥을 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다양하게 올릴 수 있어요.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아 손님 초대 요리에도 인기 만점이에요. 밋간한 밥 위에 올릴 재료는 새우와 아보카도 그리고 파프리카를 준비했고 소스로는 굴 소스, 마요네즈, 스리라차 소스를 섞어 사용했어요. 냉동 새우 10마리를 뜨거운 물에 익혀주고 파프리카는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 소금을 한 꼬집 뿌려 밑간을 했어요. 잘 익은 새우도 잘게 잘라 볼에 담고 스리라차 소스 3스푼, 마요네즈 1스푼, 굴소스 4분의 1스푼을 넣어 소스를 만들어서 섞어주면 되는데 입맛에 맞춰 가감하시면 돼요. 초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스시초를 한 스푼 넣고 주걱을 세워 밥알을 섞어줘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보카도. 천연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뇌 건강에 아주 이롭고 오메가3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에도 아주 좋고 뼈 건강에 필수인 비타민 D가 많다고 해요. 풍부한 섬유질 덕분에 변비를 해소할 수 있고 섬유질, 다양한 비타민, 칼륨 등 약 20가지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한다고 해요. 그리고 좀 특이한 효능이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칼륨과 섬유질이 혈액 수치를 발기에 필요한 수준으로 조절함으로써 천연 최음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아보카도까지 잘게 잘라주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저는 이런 트레이서 이용했어요. 먼저 맨 밑에 들어갈 밥을 살살 눌러 넣어주고 그 다음 파프리카, 아보카도, 매콤한 소스로 버무린 새우를 차례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재료를 다 올린 후에 틀을 꾹 누르고 밀어 올려주면 짜잔! 이런 예쁜 모양의 스시 스택이 완성됩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여기에 김과 깨소금을 더해주면 보기에도 좋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냉장고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드시는 분들이 분명 엄청 칭찬하실 거예요. 생강 초절임이나 생와사비가 잘 어울리니 참고하시고요. 매콤한 맛이 나는 새우살에 씹히는 식감과 아보카도의 고소함, 파프리카의 아삭함까지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맛이 혼자 먹기엔 아깝네요. 저는 틀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었는데요.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틀이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계량컵이나 오목한 그릇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집에 계량컵 또는 오목한 그릇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틀과 달리 접시에 엎어야 하니까 반대의 순서로 재료를 담고 접시에 엎어서 빼면 되는데 이때 꼭 젓가락이나 칼, 스파츌라 같은 것들로 밥의 끈기 부분을 떼어줘야 되는 게 팁이에요.
이렇게 밥의 찰기 부분을 떼어주고 접시에 엎어서 빼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김과 깨소금으로 마무리. 다음은 오목한 그릇도 마찬가지로 재료를 담고 이번엔 밥의 찰기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엎어봤어요. 역시나 잘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완성! 밥의 끈기 분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눈과 입이 즐거운 스시 스택 만들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다음은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예요. 비주얼뿐만 아니고 영양 만점인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재료 손질만 하면 아주 간단히 해먹을 수 있어 좋아요. 빵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아보카도도 얇게 썰어주고 바나나와 방울토마토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 거의 끝났어요. 보통 오픈 샌드위치에는 치즈를 올려주는데 저는 직접 만든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올려줄 거예요. 질감이 꼭 치즈 같죠?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진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나면 재료 하나하나 이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보카도, 바나나, 토마토, 그릭 요거트. 이 재료들의 색상 조합이 너무나 예쁜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식 맛의 87%는 눈에서 결정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혀로 느끼는 맛은 1%밖에 차지하지 않고 나머지는 배경, 음악 같은 분위기가 좌우한다고 해요. 나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정성을 시각화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아주 멋진 플레이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견과류까지 올려주고 나면 이제 소스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발사믹 식초를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올리브 오일을 섞어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2:1로 섞어 사용했어요. 후추를 조금 갈아 넣어주면 훨씬 맛이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소스를 부어주면 보기에도 예쁘고 건강한 맛이 살아있는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완성! 간단하면서 만들기 쉽지만 먹는 사람들의 리액션을 통해 입꼬리가 올라가실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수고하는 가족을 위해 또는 나를 위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으면서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보카도 요리 드시면서 힘내세요.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양평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